안녕하세요, 베리들 현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최근에 저의 오전 스킨케어 루틴 그리고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을 책임지고 있는 브랜드의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짜잔! 바로 브랜드 어테이션의 제품들입니다. 이 어테이션이 제품력은 물론이고 브랜드 철학이 너무 좋았던 게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사회운동을 뜻하는 제로 웨이스트 철학을 패키지에 그대로 담아냈더라고요. 먼저 요즘 제가 제일 잘 쓰고 있는 세 가지 제품들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어테이션의 곰부차 릴렉싱 에센스 토너, 어테이션의 콜라겐 리파이닝 세럼, 어테이션의 페이셜 하이드레이딩 크림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최근에 저의 나이트 케어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제품이 어테이션의 가장 시그니처 제품으로 익모초와 더블 혐오로 구성된 어테이션의 프리미엄 콤플렉스 레오로미스로 놀라운 피부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는 제품들인데요. 제가 이제 세안을 하고 순서대로 제품들을 바르면서 제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제형감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맨 처음 사용해주는 어테이션의 곰부차 릴렉싱 에센스 토너입니다. 제가 어테이션의 제품들이 진짜 좋다고 느꼈던 이유는 어테이션 제품들이 기능성보다는 피부 장벽 강화와 진정, 그리고 손상되거나 예민한 피부분들에게 정말 딱 맞는 제품이더라고요. 제형을 살펴보면 에센스 토너임에도 제형이 무겁지 않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토너 타입의 제품이에요. 이렇게 피부에 흡수시켜주면 흡수력이 진짜 정말 겉도는 느낌 없이 순간적으로 쫙 흡수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흡수되고 나면 끈적임 없이 굉장히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고,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는 팁을 드리자면 저는 닦아내는 토너처럼 사용하지 않고 퍼스트 에센스처럼 이렇게 손바닥에 덜어서 흡수시켜주고, 그리고 좀 붉은기가 많이 올라오거나 진정이 필요하다 싶은 날에는 얘를 화장솜에 많이 적셔서 이렇게 토너팩처럼 사용합니다. 다음은 어테이션의 콜라겐 리파이닝 세럼인데요. 이 제품은 보시면 촉촉하고 쫀쫀한 탄력 케어 세럼이에요. 제형을 보시면 이렇게 고농축의 젤 타입으로 바르자마자 촉촉하고 쫀쫀하게 피부를 감싸면서 이 피부의 잔주름이나 미세주름 하나하나에도 흡수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흡수시켜보면 바르자마자 수분이 날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쫀쫀하고 묵직하게 수분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바르자마자 쫀쫀하고 쫀득하게 수분과 탄력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어테이션의 페이셜 하이드레이팅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는데요. 부드러운 제형으로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켜주면서 보습감까지 채워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해주는 판테놀은 물론 진정에 좋은 병풀 추출물, 수분감을 잡아주는 시어버터와 히알루론산까지 함유돼서 마지막 단계에서 피부 수분감을 잡아주기 너무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이 유존이 건조한 편인데 소량만 발라도 수분감을 촉촉하고 오래 유지시켜줘서 좋았고, 정말 소량으로도 당김없이 촉촉한 피부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똑같은 용량이라도 타사 제품보다 조금 더 오래 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은 또 간편하고 미니멀한 게 대세기도 하잖아요. 제가 지금 토너, 그 다음 세럼, 크림 이렇게 세 가지로만 마무리를 했는데 피부결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은은한 속광이랑 윤광, 수분감 차오르는 거 보이시죠? 얘는 제가 메이크업을 할 때 베이스로 사용해주거나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해주는 제품인데요. 어테이션에서 나오는 토너 크림으로 어테이션 UV 톤업 선스크린입니다. 얘가 제형을 보시면 약간 초록색으로 출시가 되어서 붉은기를 잡아주면서 자연스럽고 화사하게 피부톤을 밝혀주고, 샵에서 제가 얼굴이랑 목톤을 맞출 때도 자주 쓰고, 그 다음 메이크업 베이스로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는 데다 자외선 차단 지수도 SPF 50+, PA++++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도 사용이 가능한 무기자차 선크림인데 자외선 차단, 주름 개선, 미백 3중 기능성 제품이라 정말 자주 손이 가는 아이예요. 오전에 필라테스 수업이 있어서 이제 필라테스를 하러 갈 건데 너무 민낯이다 보니까 요즘 필라테스를 갈 때 이렇게 립밤이랑 톤업 크림을 사용해 주고 있어요.
제가 어테이션 제품들을 홈페이지에서 이제 찾아보다가 거기에 프레그런스 제품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향 제품도 두 제품 정도를 데려와 봤는데 어테이션의 향 같은 경우는 인공적인 향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은은하면서도 편안한 향으로 심신을 릴렉스하고 힐링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천연 오일 베이스 기관의 조향으로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향에 예민하다 보니까 집에서 디퓨저를 사용해 주는데 지금 사용하는 디퓨저는 어테이션의 센티드 모닝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센티드 모닝이라는 이름에 맞게 싱그러운 플로럴 향에 산뜻한 로즈마리가 아침을 활기차고 싱그럽게 열어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갔는데 딱 아침 햇살이 내리쬐면서 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무드의 향기이더라고요. 저는 얘를 침실에 두고 사용하는 편이에요. 또 제가 디퓨저 말고도 사용하는 어테이션의 향기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어테이션의 아로마 룸스프레이 화이트 린넨인데요. 얘는 시트러스 우디 계열의 향이에요. 그 깨끗한 세탁물에서 시원한 향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의 향이거든요. 얘는 제가 가끔 제 잠옷이나 외출복에 뿌려주기도 하고 소파나 이런 패브릭 제품들에도 뿌려주는데 향이 진짜 좋아요. 저는 이 디퓨저나 룸스프레이 같은 향기 제품들이 제가 머무는 공간을 좀 더 분위기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테이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룸스프레이랑 디퓨저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향 말고도 다양한 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골라서 쓰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요즘 자주 쓰는 어테이션의 기초 제품들과 프레그런스 제품들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꾸 여러분들께 어테이션의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어테이션 하니까 감각적이고 트렌디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뉴진스 분들의 어테이션이 딱 연상이 되고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제품과 새로운 경험들로 인사드릴게요. 안녕!